위험천만한 사고였지만 다행히도 배 안에 있던 선원 대부분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선체 내부에 공기가 남아있는 에어포켓이 형성된 데다 해경의 구조 또한 골든타임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어스름이 내려앉은 바다 한가운데 어선한 척이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선장을 제외한 선원 4명은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어선은 예인줄에 걸린 뒤 빠른 속도로 뒤집혔는데 그 덕분에 선내 공기층인 에어포켓이 형성된 겁니다. 사람 수대로 두드려주세요. 선원들은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에어포켓에 머무르며 구조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뒤집어지고 나서 빠지더라고요. 또 물이 쫙 빠지더라고요. 물 잠긴 상태에서 4명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해경에 와서 이제 어떠냐고 물어보고. 신속한 해경의 대응도 피해를 줄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해경 상황실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저녁 7시 13분. 2분 뒤 출동 지령을 받은 해경 경비함이 곧장 사고 해역으로 출발했고 40분 후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5분 만에 선원들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먼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였지만 구조를 마치기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반가량. 골든타임을 지킨 덕분에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신고도 빨랐고 골든타임 1시간 이내에 저희가 도착을 한 상태에서 소음도 그렇게 차지 않았고 그 격실 안에 에어포켓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절박한 순간에서까지 동료를 먼저 구조하도록 챙겼던 선원들의 용기와 배려심도 기적을 만든 힘이 됐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